이어서 들어오는 사장놈.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.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네요. 멋있는 사장님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자기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문자 얘기했죠. 네. 다른데 데뷔 쳐졌을 때 꿀리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아니 우리 사장이 꿀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준비를 한 컨텐츠인데 특히 근데 이분이 핫도그 TV에 나와요. 커버력 어마어마합니다. 살려는 드릴게. 너네 자신 있냐? 두 번 다시 그 입에 내 이름 담지 마라. 오늘 답배우의 하루의 클래스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? 배우라고. 나도 크리에이터니까 결국은. 네네. 저는 다 놓고 말할게요. 성웅 형이나 저나 똑같이 오줌 싸고 똥 싸는 사람. 인성 문제 있어? 진정한 이 셀럽의 자기관리는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고 형이랑 또 굉장히 친하거든요. 저나 사실 답배우나 사실 똑같아요. 오줌 싸고 똥 싸는 거. 아니, 네. 아 그렇게 치면 다 똑같죠. 그쵸. 인성 문제 있어? 아 예. 오케이. 네. 맛집을 해가지고. 네. 살려놓으면 드릴게.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죠? 네. 저희 진구 형. 기동이. 핫도그. 네. 핫도그 보셨어요? 어 봤어. 너 때문에. 저희 일단 주문을 해야겠죠? 예. 불고기 3인분이랑 밥 좀 드세요? 같이 해드릴게요. 두 개만 저는 네. 진짜 아니 배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유지를 해야 되잖아. 이거 탄수화 접하는 곳이 뭐 비슷하게 네. 어제 언론 배급 시사회라는 네. 거를 이제 낮에 하고 저녁 때 이제 VIP 시사회라고 네. 터진 거야. 다들 막 엄청 아니 엄청 겁나 웃긴 거야. 그냥 찐 관중들이야 관객들이야. 보셔가지고 영화를 보면 아니 우리 아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야. 아 진짜요? 아빠가 한 영화 중에 최고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본 영화 자기 평생 본 영화다. 이게 코미디인데 액션이 아 이제 잘 빠졌어. 오케이 마담 나이스 샷. 이제는 그러면 관리를 위한 복싱. 그렇지. 아, 이게 체력 관리.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야. 네.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해소가 네. 됩니다. 네. 예. 샌드백에는 미트를 칠 때 네. 제일 미운 놈을 생각하는 거야. 네. 그럼 체력이 바닥이 나도 네. 옆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해줘. 네. 형이 누가 옆에서 비웃고 있을 때. 뭐? 하고서 다시 막. 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먹거든요. 그럼 이제 먹어요. 비슷하긴 한데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.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거. 그렇죠. 저도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. 진짜잖아요. 이렇게 아, 검소한 이미지. 너 그때 봤던 옷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. 믿고 난 거라니냐? 사람들 진짜 전 그런 줄 알더라고요. 아시잖아요. 또 우리끼리는 이렇게 셀럽 커넥션 또 만든다. 또 커넥션 만든다. 또 이렇게 그런 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지방 촬영 가고 뭐 하잖아. 네.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운동할 곳이 어딘가. 저는 바로 음식점 장부부터 잡고 배민부터 키거든요. 뭐 이제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루틴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역시. 땀 좀 빼러 왔습니다. 땀 좀 빼. 어디 치러 가요? 왜 그래? 어디 아파? 근력 운동을 먼저 할 거야. 네, 저도 옆에서 같이 몸 좀 풀어볼게. 오랜만에. 아, 또 남자의 피가 끓네요. 스트레칭부터 해. 예.
가슴 쪽으로 땡겨. 이거는 가슴. 그리고 항상 땡길 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땡기는 건 빨리 땡겨도 돼. 먹는 거를 천천히는 해봐. 땡긴 거는 빨리 땡겨도 돼. 땡겨. 맞아서 아니 가슴 쪽으로 땡기라고. 가슴 가슴 안 보였어 형이? 가슴 예 가슴 사생활이 방송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어. 없지. 핫도그TV 최초 공개네요. 그럴걸?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어. 아 열심히 하죠. 오케이 빵덕인가요? 오케이만 운동 열심히 할 때 옆에서 깔아준다면 반치가 너한테 갈 수 있어.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. 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아. 아 예. 애정 표현. 아 애정 표현. 애정 표현. 친해서 예. 턱이 혹시 돌아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애정 표현이.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저도 오늘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. 복싱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. 샵을 자주 오세요? 네, 자주 오세요. 아니 왜냐면 스케줄 있으실 때 스케줄 있을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머리만 좀 하고 너무 막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저 신세계인데 정말 신세계 같은 모르겠네. 오케이 마담으로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 마담에서 재미있으신 이중국 형님 읽기도 한 살려놓을게. 아 여기 신세계 제작자 숙지 커플이니까 욕하지 마세요. 아 저는 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항상 표준어를 구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쓰고. 아수라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? 아수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다 죽는다라는 일이 있었던 교훈적인 신세계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? 저기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. 아 알겠습니다. 예. 네네 알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 네. 혹시 제5공화국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? 아, 예, 예. 아 배우분인 줄 알고 저기도 배우분이 계셔가지고 아 예 여기도 배우분인 줄 알고 예. 박성호 배우님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또 샵에 오셔서 머리도 또 염색하시고. 저는 촬영할 때 네 전 선크림도 안 발라요.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제 직업이잖아요. 화장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. 봐봐요. 선크림 바르고 안 씻고 자는 게 피부에 안 좋을까요? 선크림 안 바르고 안 씻고 자는 게 안 좋을까요? 둘 다 안 좋죠. 둘 다 안 좋죠. 뭐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? 어차피 바르고 안 씻을 거 안 바르고 안 씻죠. That's right. <목소리> 이런 것도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또 궁금해하는데 오늘 되게 훅 들어온다. 야 너 프로네. 왜 신세계도 안 하던데 폭행실.